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꽃길만을 걷기를 원하지만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를 원하지만 실패의 내리막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고, 불행한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 또 어떤 일이 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을 때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런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화위복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해가 변하여 선이 되고, 고난이 바뀌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좋지 않던 일이 오히려 좋은 일로 바뀌고,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이것을 우리는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전화위복이 된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열한 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그런 이제 그 여인에게서 오랜 기다림 끝에 태어난 그런 아들인지라 특별히 자식들 가운데 가장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그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이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시 보디발이라는 경호실장의 집으로 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성실히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이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호사 다말하고 이제 인정받고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이제는 굉장히 좀 자유로워졌는데,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을,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청년인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그걸 거절했더니 자기 남편에게 이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우리말로 몇 년을 썩게 됩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이런 형제들에게 팔려서 타국으로 그 머나먼 나라로 끌려와서, 그리고 또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거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것을 기억하고 요셉을 왕에게 천거해서 요셉이 가서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에게 고난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가 애굽으로 팔려와서 또 감옥에 들어가서 다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총리가 된,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전화위복이 된 사람 여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그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다페시아, 페르시아라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모르드개는 그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수도인 수산궁의 문지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였는데 이 하만이 궁궐에 입고랑 출궐할 때 이 유다인인 모르드개가 총리에게 절을 하지 않았더니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 하만이 모든 이 페르시아 제국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도록 그렇게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 조서를 썼습니다. 이제 몇월 며칠 날 다 이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그날 다 유대인을 해롭게 하는 원수를 멸하게 되고 그리고 하만은 이 모르드개를 나무에 달리고 있던 총리 하만은 자기가 세운 그 나무에 달려 죽고 문지기였던 모르드개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지역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화의 기란 날이 된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룻이라는 그런 여인이 있죠. 모압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말론과 결혼을 모압 처녀였던 룻은 했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다가 거기서 믿음이 좋은 보아스라는 그런 남편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는 이런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남편이 죽은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정말 시댁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더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어떤 여자에게 어떤 남자에게 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상심하기도 하고 정말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더 좋은 배필을 만나서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뭘 해먹고 이제 살아야 되지 살 길이 막막하다고 이런 가운데서 어렵게 어떻게 시작한 그런 사업이 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놀랍게 크게 성공해가지고 더 잘 살게 되고 더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틀어지고 기대대로 안 돼서 크게 실망했는데 생각지 못한 더 좋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런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고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화를 복으로 해를 선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인생을 전화위복이 되게 되도록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해를 손으로 바꿔주시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역사를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전화위복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살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처녀가 예수님을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시집 가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기대했지만 시아버지도 시동생도 있고 남편도 죽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까? 젊어서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된 불행을 만난 이 룻이 실망하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의미는 떡집이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바로 여러분 이 오늘날로 하면은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룻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인생의 전화위복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교회를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까?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오신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복이 거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몸이 병들었을 때,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기대대로 안 되고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도 원망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화위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전화위복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반응은 두 가지예요.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네 믿은 대로, 네가 믿는 대로 될 거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 인생에 불행한 일이라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고, 나는 이제 망했다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실패자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이 모든 것을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에 내가 알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으리라고 믿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해를 선으로 바꾸시고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그런 시련이 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 10명이 엄청난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집안에 있다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다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몸은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이런 재난과 어려움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부분이 시험 들거나 원망하고 나는 이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할 겁니다. 욥의 아내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분명히 순금같이 나오리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않고 좌우를 살펴봐도 하나님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그가 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어려움과 질병과 어떤 내가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이런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반드시 고난이 장차 축복이 될 것이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해를 선으로 바꾸시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 번째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이 흔들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자신이 기대대로 안 되고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질병이나 문제가 생기면은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식어지거나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하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믿음이 흔들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조금 전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요셉을 여러분 보세요. 종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렇게 그 집에 축복의 통로가 돼서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안겨주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런 가운데서 성경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믿음이 식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화를 복으로, 해를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 지금 보면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이제 염려하지 마소서. 그래요. 왜? 아버지인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우리한테 어떤 보복을 가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그 장례 다 치르고 나서 형들이 와서 막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해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그 아버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10대 소년일 때 이 애굽으로 머나먼 그런 이웃 땅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사람 취급하는 짐승 취급을 받고 노예시장에 팔려가지고 거기서 노예로 팔려온, 거기서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또 팔려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컸겠어요. 얼마나 그 부모님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집이 그리웠겠어요. 그런데 성실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였습니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처음에 그래 내가 이걸 잘 참고 견디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연거푸 또 어떤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뭐가 됐어요?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으면 어떻겠어요? 그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이 고난이 화가 복이 되는, 전화위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시련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인생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런 아픔을 겪으신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그런데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더 좋아지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만물 거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혹 큰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서 큰 공경과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일에 큰 실수를 했어. 죄를 짓고 어떤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엄청난 큰 공경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을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합한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이 다윗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큰 죄를 두 번이나 지었어요. 한 번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승승장구하고 계속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했냐,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돼요. 전에 군대가 많아가지고 무기가 좋아서 전술이 뛰어나가지고 이런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갔는지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이런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가서 군대의 숫자를 세가지고 오라고요. 그러니까 요압이 믿음의 사람이라 아니 폐하 이건 안 됩니다 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교만이 들어가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의 수를 센 것 때문에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연병을 내린 거예요. 진노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아라우나의 단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런 그 군대 그런 그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걸 보고 그 전쟁터에 지금 우리아는 우리아 장군은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 바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가 임신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 장군을 다시 휴가를 줘가지고 불러서 자기 집에 가서 술을 먹고 동침하도록 하는데 우리아가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지금 자기 그런 동료들 다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 내가 어떻게 가서 자기 아내하고 이렇게 이렇게 술을 먹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나는 못한다고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최전선에 그 가장 전투가 그런 격렬한 곳에 내보내 전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우리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우리아가 죽고 나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하나님이 괘씸하게 봐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걸 책망했더니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임신해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범죄해서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성전터가 되었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둘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인 성전을 짓는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큰 실수를 해서 징계와 심판을 받았지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0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하게 여기세요,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윗처럼 교만해질 수 있고 때로는 다윗처럼
그런 육신의 정욕, 물질의 어떤 탐욕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다시 굽어 살피사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리셨던 화를 거두시고 화를 하나님께 복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던 이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죠. 나오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베들레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서 모압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렇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인생에 정말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화를 여러분 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해를 선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 인생의 전화위복의 역사를 하십니까? 안 좋은 일이나 해로운 일을 당해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화를 복으로 바꿔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오늘 에스더 9장 2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여기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원수와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여기 보면 아달월 14일과 15일을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키도록 총리가 된 모르드개가 유대인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애통한 날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는지 그 뒤에 이제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했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르드개가 총리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인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더니 하만이 이게 모르드개가 누군가 알아보니까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개 한 사람만 죽인 건 너무 경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을 다 멸하기로 한 거예요. 제비를 뽑았어요. 부르라는 게 제비를 뽑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아달월 14일과 15일 이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그렇게 이제 조서를 써가지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길이 없고 방법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와스디라는 왕비를 폐하고 에스더가 아하스로 그 왕의 왕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왕비라 할지라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였는데 모르드개가 이 사실을 조서가 공포됐을 줄 알고 왕비 에스더에게 말하고 그리고 온 유대인으로 더불어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어딘에 나가면 누구라도 죽임을 당하는데 그 부르지 않는 규례를 어기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이 멸망을 당하기로 한 그날 유대인들이 원수와 대적들을 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나중에 그 바벨론 제국의 박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높은 지휘 총리에까지 세 번째 나라의 수석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기한 사람들이 왕위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하는 조서를 썼는데 그건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계속해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사자밥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사자의 밥이 되고 다니엘은 온 페르시아 제국에서 더 높임과 존경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를 당하게 되었어도 해를 입게 되었어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해를 선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주고 광야길을 갈 때 물이 없었어요. 근데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한 사막에서 얼마나 목이 타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물을 발견하고 뛰어가서 막 미친 듯이 물을 움켜쥐어가지고 먹는데 보니까 어떻게 쓴물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모세,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 물에다 던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뭇가지를 가서 지시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제 여러분 말하라는 걸 쓰다 고통스럽다 괴로운 것이 언제 이 괴로움 고통이 단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인생의 크나큰 시련과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과 또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 왜 이런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가 하면서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왔으니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화를 복으로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며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혹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그리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도 전화위복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